이게 거봉이에요? 거봉이. 거봉. 대단하다. 지금 이 포도 줄기가요, 굉장히 띄엄띄엄 있고, 여긴 지금 거의 한 10m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복판에 있는 이 뿌리 줄기 하나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를 예를 들자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열려 이게 한나무가 이런 이 한나무가 저 끝에서 거거든요. 이 끝으로. 이쪽 끝까지 거의 한 20m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자욱하게 이렇게. 이게 거봉포도예요. 거봉이 완전히 다 익으면 정말 장관이겠네. 장관이죠. 지금 내가 매일 하는 건 이렇게 포도를 따서 버리는 게 일이에요. 적과는. 아, 적과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적과한다.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여기는 전체가 거봉입니까? 다전그 부분. 요건 뭡니까, 이게? 아, 그거는 꿀뚝 같은 게. 지금 방충 등이에요, 방충. 방충. 예. 근데 사용 안 해요, 저. 옛날에 일반 농사 짓때 해놓은 것들. 유기농 할 때, 유기농 할 때. 이 포도는 지금 몇 년째죠? 3년이요, 3년. 3년째. 따서 버려도 이렇게 그 썩질 않고 말라버리는군요. 이런 식으로 말라져. 아, 말라져 버리냐. 잠깐만요. 따서 버린 것도. 여기는 씨 없는 포도. 씨 없는 포도. 아까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한나무예요.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이 한나무에서 나온 것이 저기까지. 저 끝까지 장관이네요. 여기는 또 포도 종류가 다른데, 여기도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줄기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거의 한 20m를 커버를 하고 있네요. 4m. 아, 14m. 이쪽 와서 구두를 잡아 보십시오. 여기가 전체 400평? 400평. 400평. 위에는 하우스로 비닐이 쳐져 있고, 비를 전혀 맞지 않는데, 예. 이 비료도 없이, 퇴비도 없이, 농약도 없이, 여기에 지금 풀은 이렇게 안 났어요. 이제 포도 나무 그늘이지기 때문에 많이 안 납니다. 그늘이지면 잘안 나요? 잡초가. 양쪽에 그늘 안진 데는 풀이 많이 나죠. 네네네. 아, 그늘 안진 데는 풀이 많이 나고. 여기는 포도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슈투벤이라고요. 예? 슈투벤이라는 품종인데 슈투벤. 우리나라에서 일명 왕머루 포도라고요. 아, 왕머루포도. 포도. 포도. 이 한나무가요. 예. 이렇게 이쪽 이렇게 해서 이 뒤쪽으로는 전부 한나무가 이런 겁니다. 한나무가. 이렇게 잘라서 이 앞쪽으로 다. unbelievable. 그런데요. 예? 베니바라도. 베니바라도. 예. 빨간 포도입니다. 아, 빨간 파도. 껍질째 먹는 포도거든요. 맛있어요.
이것도 한말로 엄청나게 연겁니다. 포도 한 손에 여기에 있던 1kg, 2kg씩 가고 이렇게. 이렇게. 알이 아직 안 커서 그렇지. 네, 네. 이 포도도 저쪽 그 이 방울토마토, 네. 돼지토마토 같이 함께 다 네. 어디 풀무원에서? 네, 풀무원이요. 풀무원에서 네. 올가 홀푸드라고요. 예? 올가 홀푸드라고요. 올가 홀푸드. 예, 예. 예, 택배로. 택배하고 진열 상품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백화점 백화점과 직영매장 4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최고급 백화점. 아. 풀무원. 풀무원에서. 예. 풀무원 내에서도 이제 유기농만 취급하는 데가 이 올가 홀푸드 이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근데 풀무원은 너무 유기농 이 지향이 좀 강해가지고. 네. 역시 이것도 유기농 포도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유기농 인증서만 옆에 배치해놓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기로 해서 자연재배를 갖다 크게 쓰고. 아, 자연재배? 네, 자연재배 농산물. 자연재배 농산물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건이 유기농 스티커를 안 붙이는 조건으로 합니다. 유기농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유기농, 실제로 유기농 인증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스티커는 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야, 이것도 다 익으면은 이 알은 어때요? 이 알은 엄청 큽니다. 아, 커요? 네, 우리 엄지손톱 요만식. 오호.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겨서 이게 딱 차분히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네네네. 이 같은 막 2kg 이렇게 나가도. 오호호. 이쪽 와봐. 포도로 예 쭉 이어졌네. 예, 끝까지. 원래 이 하우스는 포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아, 원래 근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포도가 청포도 계열이에요? 네, 청포도 계열인데 당도도 23, 4브릭스가 나오고요. 아하. 그리고 향이 이 쫙 100m 밖에 포도 문 열면 이 향이 거기까지 진동을 줘요. 그래요? 네. 이 지금 여기서 끝에서 끝까지가 몇 m예요? 100m예요. 100m예요? 네. 100m. 뭐 100m의 포도로 100m by 13m? 네. 예. 408m. 정확하게 하면 98m쯤. 네네네. 실제로 하우스 지어져 있는 게 98점 몇 m. 네, 이 하우스 안에도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한 4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여기 봐봅시다. 제 아욱 심었던데. 끝도 없네. 지금 이런 자연재배를 하시면서 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자연재배는 실제로 저도 처음에 시작한 게 그랬고요. 다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예. 근데 저희들이 목적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됐는데 아주 품질이 뛰어나죠. 품질이 뛰어나다? 예, 품질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당도라든가 풍미라든가 식감 이런 게 엄청 뛰어납니다. 당도, 풍미, 식감. 네, 네. 아까 풍미라 그러셨죠. 여기서 이 냄새가 저 하우스 100m 100m 있는 하우스 문을 열면 진동할 정도로 진동할 정도로 강합니다. 아, 향이 강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고 부수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심었는데 또 이렇게 다수확까지 하게 몽땅 열려서 이거는 덤입니다. 덤. 예, 다수확은 덤이고. 네. 이건 뭐 정말 야단법석이네. 난리네. 난리 난리 난 거야. 에?
100m. 이 금년에 새로 난 가지가 어디까지예요? 이 작년 걸로 자른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요. 예. 이렇게 가지가 쫙쫙 벌어진 게 3년 된 가지고요. 예. 2년 된 가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2년 된 가지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 왔고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2년 된 가지고요. 예, 예. 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그러니까 1년 된 가지 그러니까 2년 된 가지. 제가 3년 된 가지고 2년 된 가지고 여기서부터가 1년 된 가지입니다. 이 가지. 어. 그리고 올해 나오는 신초입니다, 이게. 네네. 그 표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하. 이게 2년 된 가지야. 2년 된 가지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네, 작년에 새순이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자르니까 새순이 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달린 거죠. 아. 저보다 새로 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전부 새순이 나왔는 데서. 아, 여기서는 안 바로 열리질 않고. 새순이 네, 나와서. 이 전체는 지금 몇 년? 3년 된 거.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나무들은 한동안 이제 간벌을 해가지고요. 예. 4m 80이 한 주씩. 아. 너무 이제 너무 커가지고. 어느 개? 여기 있는 포도밭도 한 놈. 아. 여기는 2m? 40. 2m 40에서. 이것도 점진적으로는 한 주씩 간벌 해내야 돼요. 그래요? 네. 아, 그래도 되겠다. 네. 예. 너무 커요. 옆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이쪽에 그 옆으로만 나간 게 이렇게 돼야 돼. 사방 14m. 예. 14m를 커버를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랬으면 쓰겠다 한 게 이게 10주 정도. 이 한동에. 한동에 10주 정도. 예. 그 정도가 적 가능하겠네. 예, 가능. 가능하겠네. 지금 이 이게 억지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열과가 나옵니다. 아, 포도가 400평에 10주로 카발 하겠다. 네. 한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포도 10대를 잡고 난 거. 예, 예. 많이 났는데 이건 볼 때마다 뽑아버리거든. 나무가 돼갖고 나중에 뽑기도 힘드네요. 아, 예, 예. 이런 게. 이렇게 나는데. 많이 나요. 어허. 잡초도 왕잡초가 돼가지고 뽑아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뽑는데. 아, 예, 예. 포도. 떨어진 씨앗에서 예. 난 포도. 이게 수북수북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뭐가요? 이 호수가 야옹이라고. 옛날에 처음에는 썼다. 네, 아주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잡을 정도로 오래됐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용을 안 전혀 할 이유 없죠 사용. 지금 옛날에는 미생물이라도 뿌려줘도 요즘 미생물도 안 뿌려. 지금 이 물은 어때요? 물은 가끔 한 번씩 줍니다. 가끔 한 번씩. 그리고 어느 정도 과 크기가 형성되고 안 줘요. 예, 예. 지금 과가 이제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주는데.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커버리면 전혀 물도 안 줘요. 아하. 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이유가 생기질 않아요. 줄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가. 포도가 지금 전체 5동? 예. 예. 포도가 5동인데 왜 그렇게 5동까지 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웃은 이야기인데 일하기 싫어서 포도 5동 심은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예. 좋습니다. 이 포도가 심어보니까요. 예. 일이 거의 없어요. 겨울에 전쟁 한번 오고 꽃 피면서부터 열매 이 정도 열 때까지 적과만 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수확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뭐 방제 작업도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적심이라고 다른 데는 이렇게 끝순을 따주게 젖순이 나오면 젖순을 막 따주는데 그런 작업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나 혼자서 5동 오고 복숭아밭 오고 논농사 혼자 짓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도와줘요. 아들은 저 토마토 키우고 파프리카 키우고 택배 사업 오고 다른 동에 지 네. 외국인 두 명 데리고 오고 이런 데는 우리 아들 둘아버지도 안 해요. 오호. 저 혼자 해요. 그러니까 일이 적죠. 네네. 그리고
마무들이 일을 해달라고 애치질 않아요. 나 좀 만져주셔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이건 많이 하죠. 네.